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한 책만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여러 책에 대하여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한 책을 집중적으로 하는 방식이 좋으신지 아니면 여러 책에 대하여 매주 다르게 진행하는 방식이 좋은지는 나중에 보시고 댓글로 의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앨리스 황임의 부동산 투자로 진짜 인생이 시작됐다 책에 대한 북튜브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먼저 클릭하시고 보세요. 오늘의 주제는 1장에 나와있는 나는 왜 인장의 여왕에 되었는가 1편입니다. 간절함은 인생 최고의 무기가 된다. 저자는 우여곡절 가운데 첫 직장 상사 에럽을 고르다가 장미 멤버가 되었습니다. 저자의 젊은 시절은 회사에서 먹고 자고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부를 회사에 쏟아부었습니다. 첫 직장에서부터 쓰기 시작한 앨리스호라는 닉네임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일이 저자 손을 거쳐 진행되고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회사 동료뿐 아니라 거래처 사람들과의 관계도 끈끈하게 유지했습니다. 매일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새벽에 해장국을 먹고 들어가 쪽잠을 자고 나와도 피곤한 줄 몰랐던 젊은 시절, 회사 매출이 두 배씩 성장하면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시절을 지나 결혼도 하고 아이도 귀하게 얻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되면서부터 내 안에 나와 매일 싸워야 했습니다. 회사 규모가 거대해질수록 생활은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하루도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없이 사고가 터지고 그 사고를 수습하다 보면 자정이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일찍 퇴근한 날도 늦은 시간까지 걸려오는 업무 정화 때문에 24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자를 힘들게 한 것은 사장님의 감정 기복이었습니다. 통과의 책임자로서 받아내야 했던 사장님의 질책은 날로 심해졌고 저자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매일 편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렸고 이렇게 살다간 심각한 병에 걸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늦은 밤 어린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하는 퇴근길, 온몸이 지칠 대로 지쳐 노초가 된 엄마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루 종일 엄마를 기다렸던 아이들은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온몸을 부대끼며 따뜻한 정을 느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아이들의 사랑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간 이상은 여전히 회사 업무로 채워진 상태로 잔뜩 쌓인 집안일을 처리하고 내게 먹을거리를 준비해야 했기에 책 몇 권 읽어주고 빨리 재우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아이가 잠들지 않고 투정을 부리기 시작하는 날이면 회사에서 받았던 질책을 나도 모르게 미친 듯이 아이에게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회초리로 때리기까지 하면서 울다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잠시 미쳤던 나를 자책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자는 집안일과 육아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는 남편과의 불화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매일 얼굴만 마주치며 싸움이 오갔고 서로 자기가 더 힘들다고 때를 쓰는 듯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이해를 해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의 눈치,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친정엄마에 대한 눈치, 사업을 하느라 힘든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한숨과 눈물로 보내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언제까지 남의 눈치를 보며 수동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 햇볕이 따뜻했던 어느 날, 한번 지나면 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을 더 이상 이렇게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사 입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운 몸으로 회사로 향하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내 아이를 내 손으로 키우면서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자는 13년을 다녔던 마지막 직장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남탓만 하느라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했던 제1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은 날이었습니다.
총 18년의 직장 생활 동안 저자는 작은 우물 안에 갇혀 살았음을 회사를 그만두고서야 알았습니다. 귀족은 우레벽을 훌쩍 뛰어넘고 나서야 저자는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물 안에서는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우물밖의 세상에서 저자란 존재는 한없이 나약한 전업주부일 뿐이었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하루 종일 책을 읽어주고 놀이터에서 그네를 밀어주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만난 음식을 해줄 수 있고 저녁이면 새끼 누로 뭐다 그리 심이 나는지 깔깔거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우물에서 벗어난 이후 꿈만 같았던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앞 1년의 행복한 시간 뒤에 찾아온 경제적 궁핍. 행복하기 위해서 돈이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인 것만은 틀림없었습니다.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 생활을 오랜 시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 주머니는 미리도 가벼울까? 왜 그동안 번 듯한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했을까? 왜 통장에는 이렇게 적은 금액만이 남아있을까? 무려 18년간 직장 생활을 했지만 퇴사 후 반토막 난 건도와 퇴직금으로 받은 몇천만 원. 오래전에 들어놓은 노후연금이 저자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회사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수한 브레인이자 리더십까지 갖춘 훌륭한 리더였지만 오늘 밖에 저자는 경제 개념도 경제 상식도 없고 재테크도 전혀 모른 채 사람만 믿었던 사기당하기 딱 좋은 소위 호구였습니다. 곧 40살을 앞두고 있고 오랫동안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고전을 면치 못하는 남편과 아직 어린 두 아이들이 있는 갈 길이 먼 저자 삶에서 남아있는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나중에 짐이 되는 부모가 되지는 않을까? 노후가 걱정되고 불투명한 나의 미래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호구로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어떻게 하면 현재의 굴레를 뛰어넘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돈이 삶을 살 수 있을까? 여학은 반성을 밑거름으로 저자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게 된 2014년부터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어진 나만의 소중한 자유시간을 나의 주도할 분을 버는 일 애쓰겠다고 계획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공부해서 선택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의 등교를 준비하면서 같이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각각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고 저자 역시 일터로 출발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올 시간이 되면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다시 온전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다시 찾아온 야간 자유시간. 저자는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부지런을 떨고 밤잠을 줄여가며 부동산 투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경매에 흠뻑 빠져있던 시절이라 매일 방 물건을 검색하고 배운 내용대로 권리 분석도 하고 괜찮은 물건 같으면 다음날 인장도 나가보았습니다. 인천 법원에서 수많은 대차를 했지만 작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두드리다 보면 분명히 멀지 않은 미래의 수익을 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한 오전 시간과 아이들이 잠든 밤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면서 노력한 만큼의 수익이 나기 시작했고 최종적으로 지금의 저자는 경제적 자유를 획득했습니다. 직장을 다녀서 시간이 없다.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 남편이 비협조적이다. 등 수많은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안정적이지 않다면 당장 그 작은 우물을 벗어나 보라고 강력하게 저자는 말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작은 우물을 뛰어넘어 다른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지 않은가? 시간을 알차게 쓰려는 노력과 다가올 내 삶의 경제적 자유를 선물하겠다는 굳은 다짐만 있다면 낮이든 밤이든 주말이든 시간은 만들기 나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필자는 이번 내용을 보면서 회사 내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능력이 뛰어나도 결국 돈을 버는 건 회사이신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급여를 받는 이상 절대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열정과 노력이 보였습니다. 누구나 현재 상황에서 시간이 넉넉하거나 여건이 100% 좋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힘든 점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온전히 투자 공부만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는 시간 없는 시간을 만들어내면서 투자나 자기개발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만 오늘이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이 될 것이고 이런 삶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성공하고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필자 역시도 직장에서 아직도 일하면서 유튜브나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마음만 먹고 열정과 노력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앨리스 허님, 부동산 투자로 진짜 인생이 시작됐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